여보세요? 아, 나야. 아, 당신 왜 여태 안 들어와?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시골 가는 중이라니. 왜? 에? 아이고, 어디 뭐 섬이나 그런 데 틀어박혀 계시겠지. 원래 잘 그러시는 양반이잖아. 그래, 알았어요. 아이, 그래, 별일 아니겠지 뭐. 아이, 그래, 예, 당신이야 그럼 밤길 조심해서 운전해요. 예, 예, 그래, 알았어. 무슨 말씀이야, 아빠? 아유, 몰라. 애들이 뒷자리에서 자는지 자세한 얘기를 안 하는데, 사장님이 낚시를 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 성주도 비행기 안 타고 같이 시골로 내려간단다? 사장님,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아이야, 잘못되기는. 아이, 그냥 봐니 원래 좀 그러셔. 그 승주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그건 한 달 동안 그 어디야, 그 필리핀인가 어디 가서 그냥 낚시만 하다 오셨지 않냐, 예전에. 아이고, 참. 승주도 그렇지. 아이, 그렇다고 그 비싼 비행기 표를 버리냐? 아이고, 돈이 썩어 나간다, 돈이 썩어 나가. 저 이쪽 계속 수색 중이니까 뭐 시기가 나오지 않아서 이쪽. 아, 저 그럼 이쪽은요? 이쪽도 지금 계속 수색 중이니까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됐어, 김비서? 아저씨, 우리 아빠 찾았어요? 아빠는요? 여태 그대로입니다. 아니, 저 실종자 가족분들이세요? 네, 우리 사장님 자제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만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계속 수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저희도 계속 수색 중입니다만 워낙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그 해무가 짙어서 아무래도 수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아빠 찾을 때까지 절대로 중지하지 마세요. 계속 찾으세요. 지금까지 계속 찾았습니다. 해경뿐만이 아니라 해구 남쪽 고속정까지 다 동원됐습니다. 그렇게 찾았으면 벌써 찾았어야죠! 우리 아빠 분명히 어느 섬이나 갯바위나 그런 데 계실 거예요. 헬리콥터랑 다 동원해서 빨리 구조해 주세요. 네? 거기도 다 찾아봤습니다. 잠수부들을 동원하세요. 왜? 전국의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또 찾아내세요. 작은 아빠, 잠수부는 잠수부야. 우리 아빠가 뭐 죽었어? 아니, 내 말은 말이다, 혁주야. 이게 만일에 막 이건 우리 형님 낚시 가방 아니야? 아빠 잠바, 나 이거 아빠 잠바 맞잖아. 그래서 아빠 생일 선물을 사드린 거. 아이고, 승주야,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어디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우리 아빠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나 아빠 없으면 안 되잖아.
괜찮아 영주야. 아빠 돌아오실 거야. 그래서 나 무섭단 말이야. 우리 아빠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대로 없어져 버리면 나 어떡해? 나 어떻게 살아? 나 아빠 없으면 안 돼. 나 아빠 없으면 안 된다고. 나 아빠 없으면 나 아빠 보고 싶어.